안녕하세요. 구미호요괴입니다. 9월 25일 적 강조 색상 소개 영상입니다. 발로란트에는 적 강조 색상 옵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시점에서 바라본 적을 내가 선택한 옵션 색상에 맞게 강조해주는 옵션인데, 기본적으로 적은 시야, 밀집된 집중력의 향상을 돕기 위해 적 강조 색상을 사용하면 특정 요소나 정보를 강조하고 사용자의 시선을 그곳으로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윤곽선 및 프레임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FPS 게임에서는 주로 적군을 붉은색으로, 아군을 초록색으로 대조색을 사용하며 시각 시스템이 붉은색과 초록색을 더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적색과 아군색을 대조색으로 사용할 경우 플레이어가 적과 아군을 빠르게 구분하는 데서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적 강조 색상이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것은 아닌데, 전장의 배경에 따라 오히려 더 보이지 않게 되거나 배경, 오브젝트 등에 가려 순간 시야에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보통의 경우 기본적으로 적색이 기본 적 강조 색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색채 대비 색상 심리학으로 적색, 황색, 보라색으로 발로란트는 구분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적 강조 색상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왜 사용하는지, 어떤 색상을 사용하는 게 나에게 유리한지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적색 강조 색상입니다. 적색은 인식의 빠른 속도를 최대 장점으로 인간의 시각체계에서 빠르게 식별되는 색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플레이어가 적을 빠르게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적색은 주변 배경과 대조가 크기 때문에 게임 화면에서 대다수 경우에서 적이 주목받으며 두드러지게 표현됩니다. 이로써 플레이어가 적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며, 긴장감과 위험 표시의 대표적 상징으로 적색이 긴장, 위험, 경고를 나타내는 데 사용됨으로써 플레이어가 적에게 공격당할 때 이러한 시각적 표시로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경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황색 강조 색상입니다. 노란색은 밝은 색상 중 하나로, 노란색 역시 주목을 끌기에 효과적인 색상입니다. 플레이어의 시선을 특정 방향이나 물체로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다목적 사용을 최대 장점으로 게임 디자인에서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예를 들어 아이템, 표식, 장애물 등을 강조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노란색이 플레이어에게 안정적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며, 긴 게임 세션 동안 플레이어의 시각적 피로를 줄여주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라색은 주로 다른 색상과 대조를 형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게임에서 적색과 대조되는 보라색은 적을 더 잘 식별하고 적색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FPS 게임에서는 현실성이 중요하지만 가끔 비현실적인 요소를 도입할 때가 있는데, 보라색은 이러한 비현실성을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아이템을 강조하거나 무기 또는 능력을 나타내는데 사용될 때가 있는데, 플레이어로 하여금 게임 내에서 중요한 물체나 아이템을 더 잘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색과 노란색 및 보라색은 발로란트에서 사용되는 강조 색상 중 하나로, 색상에 따라 플레이어의 시각적 경험을 향상시키고 적을 더 감지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색상은 게임 디자인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며, 더 높은 활용도를 위해서는 적절한 대비와 조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FPS 게임에서 어떤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에 대한 선택은 게임 디자인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색상 특성 및 플레이어의 시각적 경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색상 대비와 시인성이라는 여러가지 과학적 근거가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첫번째, 콘트라스트 원리로 높은 콘트라스트를 가진 색상 조합은 더 빠르게 인식되며 주목을 끄는 데 도움을 준다는 원리인데, 예를 들어 밝은 배경의 어두운 물체 또는 색상을 사용하면 그 물체가 주목받고 인식되는 원리입니다. 적 강조 색상을 사용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색채 대비 근거로 인간의 눈은 붉은색을 다른 색상보다 더 멀리서도 잘 식별할 수 있으며, 이는 발로란트에서 원거리의 적을 감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원거리 교전을 선호한다면 적색 강조가 과학적으로 더 높은 활용도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색상 안정성으로 붉은색과 동일하게 노란색 역시 높은 대비를 제공해주는데, 시각적으로 반응하기에 높은 도움을 제공해준과 동시에 빠르게 움직이고 여러 시각적 자극을 처리해야 하므로, 빛이 강조되기 쉬운 적색, 노란색이 장기간 게임 플레이 중에도 일관된 인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 적 강조 색상은 게임 환경과 배경색과 대비가 높은 색상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비디오 설정을 통해 밝기, 대비, 색조를 어둡고 자극적으로 설정해 두어 게임 내 배경 요소를 어둡고 쨍하게 만들어 발로란트가 제공하는 황색 강조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 가장 근거 있는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색상 감지 능력, 시각적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상을 시도해보고 어떤 색상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직접 확인한 것이 바람직하며, 인게임 플레이를 통해 경험을 쌓고 어떤 색상이 상황에 더 유리한지 직접 결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